안녕하세요. 24년도 2회차 신재생 에너지 발전 설비 기사 자격증을 취득한 배우락 인터넷 강의 수강생입니다. 저는 전기공학과를 전공하고 현재 태양광 시공업체에서 공사 관리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자격증을 취득하게 된 계기는 태양광이 전기랑 연관이 많지만 태양광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법규나 시공 인허가에 대한 지식을 쌓고자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필기와 실기는 각각 한 달 반 정도 준비했습니다. 하루 공부량을 세워두고 최소한 두세 개 정도 매일 인강을 들으려 노력했습니다. 주말에는 하루에 다섯 개 정도 인강을 들었고 빨리 진도를 빼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물론 직장과 병행을 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배우락 인강을 들으며 선택과 집중을 통해 시간을 많이 아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직장을 다니며 독학을 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고 공부량이 많기 때문에 인강을 들으며 중요한 부분이 뭔지 파악하고자 했습니다. 저는 인강을 1.8에서 2배속으로 들었는데 훨씬 더 집중이 잘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과감하게 넘겼습니다. 물론 황민옥 기술사님께서 대부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십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발전 시간, 발전량, 발전 금액을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배점도 크고 유형 파악만 한다면 암기가 필요하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부분은 아무래도 단순 암기 쪽이었습니다. 저는 필기, 실기 모두 5개년을 풀고 시험을 봤는데 새로운 문제가 3분의 1 정도 있었습니다. 사실 신규 문제는 맞추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이는 아는 문제를 실수하지 않고 전부 맞추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험 전날에는 두번 이상 나온 문제를 다시 풀어봤고 잘 외워지지 않는 문제를 정리했던 것 같습니다. 새로운 문제를 푸는 것은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퇴근 후 평일에는 저녁 8시부터 10시, 주말에는 토일 둘중 하루는 5시간에서 6시간 정도 공부했습니다. 주말 이틀 동안 전부 공부를 한다면 지칠 수 있으니 하루 정도는 개인 정비 시간을 가지고 하루는 집중해서 공부하시길 권장합니다. 한 번에 합격한다는 생각으로 공부했으면 좋겠고, 태양광 분야에서 신재생 발전 설비 기사는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론도 중요하지만 배속으로 이론을 빠르게 이해하고 문제풀이에 집중하시면 좋은 결과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수강생 여러분 모두 화이팅!